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솔레어 211 HB. 얼굴 나와도 되죠? 잠깐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. 티모토의 우리. 네, 티모토 김성철 부장님. BH인데요. 여기 보시면 제일 궁금해 하실 게, 제가 볼 때는 요 숫자의 의미를 조금 궁금해 하실 건데, 우리 부장님께서 숫자 의미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예, 보통 미국 제품들은 211 이렇게 세 자리 수로 나오면은 앞에 두 자리가 21피트급의 뭐 첫 번째 모델. 네네. 네. 이 셋째 자리는 보통 이제 임의로 붙이는 거고, 앞에 두 자리는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는. 네네. 그리고 뒤에 BH. 예, BH는 뭐 메이커마다 또 붙이는 룰은 조금씩 다른데, BH 붙은 거는 벙커 하우스. 이니셜로 해서 이제 2층 침대가 있는 모델을 의미한다. 예. 의미한다 보면. 그리고 보통 BH하고 S자가 또 붙으면은 네. 슬라이드 확장이 있다. 슬라이드 확장이 네.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뭐 QBH, 뭐 커터 벙커 하우스. 커터 벙커 네. 하우스. 그래서 2층 침대가 그래서 총 4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211BH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자, 안에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고,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, 이렇게 한번 요 앞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. 그런 식에서 예. 달라진 부분은 일단 상단 부분 이 가구들이 이제 뭐 좀 형태 구조적으로 이제 보강이 되면서 그 수납장을 없애고 네. 그 이제 전면창 요 차량은 전면창이 적용이 안 됐는데 네, 전면창 적용을 위해서 그 작업이 사전에 좀 준비가 돼 있는 네. 그런 형태. 예. 5분 일단 제품 모델이 변경이 됐어요. 이게 좀 다른 모양으로 조금 이쁘게 나왔네 보니까. 네. 예. 뭐 사용 방법은 기존 제품하고 이제 동일하게 나와 있죠. 제품인데. 그리고 또 제가 이 테이블 좀 더 이제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. 기존 다리들은 이제 뭐 접고 펼치는 부분은 현재 다리보다 조금 수월하게 속도감 있게 교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. 지금은 이제 뭐 장착하는데 다소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튼튼하게 해놓고 예. 고정할 뭐수 있게 음식을 예. 쏟을 염려나 이런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예. 형태로 바뀐 거죠. 이제 안쪽에는 샤워실하고 요거는 네. 뭐 특이 바뀐 부분보다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없음 이제 보여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이쪽은 벙크베드. 네. 벙크베드. 2층 벙크베드. 요 폭이 한 198cm 198까지 네. 198까지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오, 이제 냉장고. 냉장고는 가스하고 AC 전기 두 가지. 예, AC 전기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창은 내진 않지만 이제 2층 침대하고 이제 테이블 그리고 앞에 이제 벙크가 있음으로써 한 분, 두 분, 세 분, 55분, 5인 다섯 분 정도는 충분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이 레이아웃은 어떤 스타일이라 보시면 될까요? 일단 뭐 어린 자녀가 뭐 한 세 자녀 정도 되는 식구라거나 네네. 아니면은 뭐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형태라거나 예. 그런 가족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고, 미국 현지에서도 이 구성은 굉장히 오래된 구성이면서 거의 전 메이커가 제작을 하고 있는 구성으로 예. 굉장히 이제 인기나 성능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거의 예. 증명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이 모델하고 좀 동일한 레이아웃이 팔로미니에서는 177 모델. 예, 그것도 그렇죠? 177BH. BH. 177BH. 특급의 7번째 예. 모델이면서 벙커 하우스가 있다. 아, 예. 그 숫자만으로 그게 가능하죠. 고가와 동일하게. 아,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침대는 다시 올려보겠습니다. 참. 네.